45도가 안 될 때. 좀비리 올라가잖아, 그럼 저는. 그렇지. 그렇게 왔으니까 해발 1950을 20분만 벌려도. 아. 인정, 인정. 아니, 너무. 나는. 2기대, 2기대. 2기대? 2기대 알아? 이거. 와.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야, 무시하고 천일경이 하나도 안 찍었네, 선인은. 대장? 어, 동영상 있네. 아, 동영상, 동영상. 오, 어디 있는 아니, 딴 거 모르겠는데, 그냥 눈 감고 소리를 들어, 소리를. 차 막혔어? 힘이 꺼진 소리인데? 잘 들어, 잘 들어. 파도가 팍팍팍 치고 있는 거야. 유선 아저씨, 유선 아저씨 불러야겠는데? 여기서 저주 나는 소리 아니야? 감성이 없는 거로 안 되겠다는 게. 아니, 근데 좀 잘못 찍어. 나는 이제 여행 자주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 어디 추천하냐고. 내소사. 내소사? 어? 내소사. 납소사? 내소사. 아, 내소사. 아, 너무 좋다. 야, 야 이거 대한민국의 걷기 좀 진짜 백선에 들었어요. 이거. 진짜 내소사. 백기. 그리고 여기는 청정 지역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나무가. 오래된 거, 그거. 천년. 그거 그런 거 아니야? 천년이 나무가 있으면 청정 지역이잖아. 청정 나무가 천년 있는데. 천년, 이게. 천년 유원도 있잖아. 여기 할배 나무. 여기 할배 나무. 700년. 자, 우리 준현이 아파가지고 대갈령 가는데 비가 진짜 지금보다 더 오는 거야. 이렇게 와, 이렇게 껴안는 것처럼 창문에 계속 껴안는 거야. 차상을 근데 누가? 세차장 간 거 아니에요? 거의 계속 세차장 터널 같았다. 이렇게 망했다 했는데 매표 이건 이제 폴라로이드야. 아, 그러니까 주세요. 우리가 보면서 너무 근데 너무 다 똑같아. 아니, 야, 근데 너무 지금 똑같은 포즈로 다 찍은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양들이랑 이제 찍고. 다이소 봐, 이거. 대관령 뒤에다가 포토샵 한 거 같은데? 아니라니까. 아니, 크로마키 아니야. 아니야. 얼굴만 갖다 주자. 이렇게 찍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얼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야, 얼굴이 나오야 되겠고, 이거. 아니. 형님, 포토샵 한 거네. 야, 그래도 이거는 오른손으로 찍고, 이거 왼손으로 찍은 거 아니야? 뒤집은 거 아니야, 뒤집은 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알찼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진짜? 아니, 여기? 그 말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이 여행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이 카드 키포인트. 자기들이 혼자 지금 놀아가지고 내가 아,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다가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니 한 명이라도 좀 솔깃한 얘기 했었으면 되는데 다 보니까 준현이 형 봐봐. 다 지 얼굴이야. 아니 진짜 자기야 50장에 다 지 얼굴인데.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 커플로서 완벽한 여행이. 역지 말고. 신혼여행 이후의 신혼여행. 아, 그래, 이거, 어때? 이 옷 어때? 아, 근데 옷 좀 잘못 났어, 이거는. 아, 괜찮은데? 지금 내가 옷 벗었잖아, 일부러 경환이랑 따로 입으려고. 왜냐면, 둘이 이거 입고 제주도로 다니는 거야. 신혼부부야? 오! 그러니까 둘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 이거나 저거지 하면서, 옷 보고 웃기게 웃어. 나는 원래 이거 티 받으면 밖에 잘 입고 다니는데, 색깔이 이러니까 더 돼지 같은 거야. 돼지지. 핑크돼지. 그냥 집돼지 같은 거. 아, 집에서만 입어야겠어. 아, 근데 진짜 나가니까 너무 좋더라. 아, 좀 근데 여유있게 가야 돼, 여행을. 아, 근데 내가 경환이랑 오면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계획 없이 가도 재밌더라고. 아, 그것도 뭐 다 하고 뭘 여행을 가려고 고민을 했는데. 근데 왜냐면 여행이나 휴가를 즐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야, 형은 휴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여행인 줄만 알아.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 게임이랑 이거랑 막 빌려왔단 말이야. 집에 아이스크림이랑 막 사놓고 막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막 그래. 옛날 생각 나잖아. 그것도 휴가거든. 근데 나 몸도 좀 안 좋고 그래. 좋았어. 뭐 먹고 주변에 뭐 사서 뭐 하는데 불호함을 빼고 되게 좋았어. 그러니까 그 휴가가 자기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게 휴가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내일 완전 풀려지는데. 뭐 아, 나 내일 진짜 병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풀렸네. 한국보다 한 시간 먼저 티미안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성우는 짧은 여정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사이판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